주거지가 노후화되면 젊은 층이 떠나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근 영주시에 지역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이끌어가는 마을 기업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도시 재생을 위해 힘을 합친 사람들을 서희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분주히 만두를 빚는 어르신들 사이에 한 청년이 눈에 띕니다. 깊은 손맛의 비결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열심히 만들어 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카페 정리가 한창입니다. 어르신이 꼼꼼한 손길로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정산과 각종 서류 정리 등은 청년이 척척 해냅니다. 세대를 넘어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니 일의 능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젊은 친구들 하니까 활력소가 생겨 우리도 힘이 생겨요. 저희를 좀 손녀처럼 돌봐주시고 어르신들이 못하는 일은 저희가 대신하고 저희가 못하는 일은 어르신들이 대신해주고 그러셔서 지금은 손발이 좀 잘 맞게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영주시 휴천동에 새롭게 문을 연 남선센터.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작년 12월에 준공했고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6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남선센터는 영주시 선비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거점 시설로 내부에는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주민사랑방과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하는 각종 채소는 스마트팜을 이용해 직접 재배합니다. 모든 시설은 주민들이 함께 세운 마을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부터 조합원 모두 여러 교육을 받으며 준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교육받고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지금 아가 청년들도 같이 하니까 너무 좋고 활력소가 생기고 마을을 위해서도 참 좋을 것 같고 열심히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마을 기업들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산선비 마을 기업이 노인에게는 활력을,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게 될지 앞으로의 운영 성과가 기대됩니다. 헬로 TV 뉴스 서희동입니다.